여름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있죠. 바로 구기자입니다. 청양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한방시장 수출길을 뚫었습니다. 연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게 익은 구기자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무더위가 오히려 구기자엔 효자.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수확도 빨라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청양 구기자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최적의 재배 여건을 갖춰 윤기가 있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청양 구기자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우치다 한방과 3톤을 수출 계약한 데 이어 한방 전문 유통회사인 나가노 생약과 치바베 한방과도 본격적인 수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약 유통업체들이 청양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재배 현황을 보고 아주 그 우수한 품질에 아주 대만족을 해서 오는 10월에 청양국이다 약 10톤 정도를 수출하는 것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양 구기자는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안전한 재배 기술과 첨단화된 가공 기술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효능과 상품성이 좋아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품질 좋은 구기자를 생산하고 엄격한 생산 이력 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일본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도 수출길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양 구기자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해외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